다시 병살이 최영욱 야윈 곡간이 늘 문제였다. 비우면 언젠가는 채워질 거라는 말은 꽃이 피면 다시 올 거라는 말처럼 헛된 것이라서 쓸쓸했다. 날이 저물면 저녁이 찾아들듯 날이 새면 어김없이 오르던 평살이 행 늙은 자동차도 길을 다 외워 차도 나도 편안했던 평살이 행 20여 년 이젠 늙어 기다릴 사람도 받을 기별도 더는 없어 빈 곡간들을 사람으로 문장으로 채워놓고 내 언젠가는 최참판댁 소슬대문을 등 뒤로 두고 개치나루쯤에서 나룻배 하나 얻어 타고 흐르듯 떠나가겠지. 나는 늘 평사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렸지만 이제 평사리가 나를 기다려도 좋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. 평사리 출